오늘 차량 그랜드 카니발 2010년식입니다. 그랜드 카니발이고요. 차량님 며칠 전에 오셔가지고 사장님 K5였죠? K5, K7 장착하시고 이 차량 좀 실내가 얻어 잘 안 보이는데 이게 개조를 하셨답니다. 여행 다니기 위해서 차박도 하고 뒤에 이렇게 딱 시트 할 수 있게끔 해놓고 시트도 다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차박 다니시기 좋게끔 작업한 차량인데 이 차량 오늘 견적 최대치로 뽑아서 50% DC 해서 해드리고 있습니다. 이 차량 장착 후에 테스트링 나가서 차가 또 얼마나 바뀌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차량 그랜드 카니발입니다. 그랜드 카니발 10년식이고 이 차량 차주님께서는 얼마 전에 오셔갖고 K7 차량 하이브리드 차량에 장착을 하셨었고 그래서 오늘 또 이제 집에 아까 제 영상을 잠깐 찍었지만 차박도 하고 여행 다니시려고 이렇게 차가 이렇게 개조를 해서 차박도 가능하게끔 만든 차량을 오늘 장착하기 위해서 좀 방문하셨고요. 이 차량 흡기에 탄 R 타입 하나, 그리고 터보의 D 타입 하나, 그리고 인터쿨러의 N 타입, 그 중통하고 배기는 무동력으로 들어갔고요. 그리고 라파 플러스 원 8개, 그리고 고스트 냉각수 2통, 그리고 고스트 팩 8장, 이렇게 해서 견적이 꽤 나왔습니다. 꽤 나왔는데 오늘 사장님 또 두 대째 하시고 하셔가지고 원래 기존 고객들은 30% DC 되는 가격에서 하시는데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. 뭐 며칠 상간으로 또 두 대째 하셔서 50% DC 해서 장착해 드렸습니다. 저희 지금 12월 말까지만 50% DC 행사 하고 있으니까요. 150만원 견적 이상 정사가 뽑았을 때 150만원 이상 나오게 되면 50% DC 해서 해드리니까 참 좋은 기회입니다. 지금 뭐 거의 할 만큼은 다 하게 되는 가격이기 때문에 50% DC 해서 하시게 되면 좋은 기회니까 많이들 문의 주시고 방문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사장님 어떠세요 지금? 지금 80km 가까이 되는데 RPM 1600, 1500 뭐 이렇게 쓰고 있어요. RPM이 떨어진다는 건 출력이 올라갔다는 얘기예요. 힘이 좋아진 것 같아요. 네, 힘이 좋아진다니까요. 초반 스타트 할 때 사장님이 60km 전까지 답답해서 좀 그렇다고 했는데 그게 없어져요. 타면서 더 좋아지고. 네, 말씀해보세요. 달라진 것 같아요. 그죠? CF나무. 네. 좀 다른 것 같아요. 느낌 확 다르죠? 경유차가 직진 계속 가시면 돼요. 경유 차량 RV나 뭐 SUV 차량들이 초반에 딱 스타트해서 60km 되기, 60, 70km 되기 전까지 깝깝하거든요. 근데 이제 가솔린차 모는 것처럼 힘을 받을 수 있으니까 느껴보세요. 이런 언덕에서도 힘 딸리면 킥다운 딱 돼갖고 올라갈 게 그냥 계속 치고 올라갑니다. 지금 90km, 95km 쓰고 있는데 RPM 1800밖에 안 쓰고 있어요. 오르막에서. 틀리네요. 틀리죠? 확 틀어진다니까 사장님. 제가 사장님이 장착하기 전에 가격적인 것 때문에 걱정하시고 하시길래 50% DC 하는 만큼 이 정도 하게 되면 사장님 놀랄 겁니다. 제가 말씀드렸잖아요. 지금 언덕 올라올 때 힘 하나도 안 들잖아요. 그죠? 엑셀레이터도 덜 밟아도 차 잘 나가고. 제가 작업 많이 했어요. 그랜드 카니발, 뭐 올류 카니발 잘 먹습니다 이 차. 그리고 당분간 한번 여행 갔을 때 고속도 한번 꼭 밟아주세요. 140이든 150이든 160이든 한번 밟아주세요. 엑셀 뛰세요. 저 빨간불이니까 뛰어도 계속 밀죠. 이거 말씀드리는 거예요. 저 빨간불일 때 미리 엑셀 뛰셔야 돼요. 안 그러면 가서 급브레이크 밟아야 돼. 늦게 뛰었네. 그쵸. 이게 왜냐면 전에는 원래 이런 거 장착하기 전에는 거의 다 와서 엑셀 떼도 속도가 훅 줄으면서 쓰는 걸 딱 경지가 되거든요. 이제 우리 게 잘 나가니까 멀리 신호등 보고 미리 엑셀 뜨셔야 돼요. 그게 이제 자연적으로 바뀌게 될 거예요. 지금 여기서 거의 와서 뗐을 때는 오르막인데도 그냥 계속 밀고 나가잖아요, 차가. 그 탄력 주행을 많이 이용하면 연비가 좋아진다는 얘기예요. 네. 그리고 여기서 지금 출발하셔가지고 한 60km 맞춰놓은 다음에 엑셀을 떼어봐요. 원래 우리 그 장착 안 하면 엑셀 뛰면 속도 뒤에 딱 당기면서 속도가 쭉 줄어요. 근데 이제 오히려 속도가 올라갈 거예요. 확인 한번 해보세요. 내려가면서 한 60km 맞춰놓고 엑셀 떼어보세요. 기아 변속도 부드럽게 바뀌죠. 우웅 하는 소리도 많이 좋아졌죠. 엑셀 떼어보세요.
자, 60km 뗐어요. 모르는 분들은 이거 엑셀을 뛰면, 아니 차 무게가 있어서 올라가는 거 아니야? 아니거든요. 지금 거의 70km 됐잖아요. 그러니까 엑셀 뛰고 이렇게 계속 가시는 거예요. 이해 되셨죠? 네. 요거를 많이 이용하시라는 얘기예요. 평지에서도 달리다가 한 뭐 70-80km 했을 때 앞에 차가 가까워지면 엑셀 뛰시라는 얘기야. 여기서 유턴할 거니까 이제 브레이크 조금씩 잡으셔야 되고요. 그리고 그거 한번 해보자고요. 여기 세워갖고, 자, 브레이크 잡으시고 중립이 한번 놔보세요. 이 진동섬 들어보세요. 자, 그 다음에 이제 드라이브에 놔보세요. 이게 원래 장착 전에는 이게 소리가 더 컸을 거예요. 드라이버 딱 들어가면. 근데 이게 조용해진다고. 드라이버 딱 들어가도 이게 타면서 더 좋아져요. 또 체크해 보세요. 그러니까 우리 거 장착하기 전에 저 영상을 많이 보고 오신 분들은 제가 이런 거 말씀드린 걸 다 해보고 오세요. 내리막에서 뭐 달기 전이니까 내리막에서 엑셀도 떼보고, 60km에서 엑셀 떼보고, 또 섰을 때 중립하고 뒷좌에 그 엔진, 이게 기어가 딱 맞물리면서 시동이 더 소리가 커지거든요. 진동소음이 조용해져요. 저희 거 달면 많이 차이를 못 느낄 정도로 조용해져요. 이거 2010년 시간이에요. 네. 원래대로라면 차 상태도 좋은 것도 있었겠지만 원래대로 장착 전이라면은 더 진동이 심했을 거예요. 드라이버에 들어가면. 여기서 유턴해서 차 없으니까 오르막인데도 한번 쭉 밟아보세요. 한번 어차피 길들여야 되니까 1차선 들어가면서 쭉 밟아보세요. 가속이 어떤가. 사장님이 장착 전에 60km 올라갈 때까지 막 우웅하는 소리 때문에 막 저하다 했잖아요. 지금 많이 좋아졌죠? 그죠? 아, 진짜로. 지금 한 80km 됐어요, 벌써. 우웅 그러는 게 좀 짧아졌네요. 그쵸. 기아 변속이 빨리 돼요. 지금 엑셀 뛰세요, 오르막이라도. 오르막이라도 이렇게 엑셀 뛰고 가시라는 얘기예요. 더 밟고 있으려고 했죠, 사장님은. 오르막에서도 밀어주니까 엑셀을 더 빨리 뛰세요. 그러시면 이런 힘은 확실히 좋아져요. 확실히 좋아지죠. 그 힘이 좋아졌다라는 건 출력이 좋아진 건데, 출력이 좋아지면 RPM도 떨어져서 기아 변속이 되는 건 다 출력이 좋아진 거거든요. 좋아지면 엑셀레이터를 덜 밟게 되기 때문에 연비는 좋아지는 거고, 항속 주행 많이 이용해서 엑셀을 자주 뛰면 서 있을 땐 엔진 구동하는 연료만 소모가 되는 거지 엑셀레이터 밟으면서 분사되는 건 없잖아요. 그러니까 그런 게 다 조합이 되면은 연비가 좋아진다는 얘기예요. 그러니까 원래 사장님이 요거 장착하기 전에 어떻게 보면 이 차량 구입하셔서 가득 채우고 그냥 평소대로 탔을 때 키로수 나누기 리터 하면은 나올 거 아니에요. 그걸 한번 해보시고 오면 더 좋아요. 그러고 나서 우리 거 해보면 확실히 연비가 어떻게 좋아졌다는 게 나오는 거니까. 해봤어요. 아, 해보셨어요? 어, 잘하셨네. 요것도 이렇게 해서 한번 타보세요. 확실히 좋아하십니다. 원래 이 언덕에서 기아 변속될 땐 더 우웅거려야 돼요. 맞죠? 근데 지금 되게 조용해졌어요. 제가 봤을 때 상당히 조용해졌어요. 이거 그랜드 카니발 10년식이 이러시가 않아요. 이러시가 않아요. 사장님이 중고차도 잘 사신 것 같긴 한데 상당히 좋아집니다. 그리고 냉각수가 다 순환이 될 때까지 차가 계속 좋아지고요. 이게 저런 걸 가까워지는 것 같으면 엑셀 좀 떼었다가 그냥 좀 꽁으로 가다가 좀 멀어진다 싶으면 또 살짝 밟고 이런 식으로 엑셀을 떼어도 훅 떨어지지가 않잖아요. 뒷땡김이 없어지잖아요. 그죠? 워낙 말씀이 없으신데 제 말 다 맞죠, 사장님? 맞죠? 이게 왜냐면 이거 유튜브에 그대로 저는 올리거든요, 편집 없이. 그래서 저희가 간혹 말씀드리는 거예요. 타보시다가 차가 더 좋아지니까 많이 좋아진 거 있거나 하면 전화 달라고. 혹시라도 안 좋아지는 거 있으면 전화 달라는 이유가, 아까 사장님 장착 전에 뭐 라이트가 가끔 그렇다고 기술대표가 딱 봐줬잖아요. 봤더니 이거 선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으니까 우리 것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나중에 그럼 그거 한번 선 보셔야 돼요 하고 다 얘기를 해드려요. 네. 여기 70km 하나 잘 밀어져요. 잘 먹었어요, 사장님. 잘. 장거리 이제 운전하면 피곤하지가 않아요. 발끝으로 엑셀레이터 살짝 조금 밟으면 잘 나가고, 뛰면 또 항속주행 가고 이러니까
장거리 운전을 해도 피로감이 없어요. 사실은 그게 가장 좋은 거예요. 카메라 없는 거예요. 아, 차 너무 조용한데요? 고개만 또 끄덕끄덕 하시네. 사장님, 원래 고향 혹시 충청도 아니에요? 아니에요. 아니에요? 원래 고향 어디세요? 전라도. 아, 그래요? 원래 또 전라도나 경상도 분들이 딱 하면, 와, 차 끝내줍니다.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데, 사장님 되게 점잖으시네. 하여튼 더 타보시고요. 가까운 데 계시니까 지나가다 커피 한잔 하러 오시고요. 좋아지는 거, 안 좋아지는 거 다 저희한테 먼저 전화 주세요. 제가 상태 점검 다 해드릴 테니까. 아시겠죠? 그냥 카센터 가면 왜 이런 거 달았냐고 하면서 이런 것 때문에 차 망가진다고 다 그렇습니다. 왜냐하면 그분들은 이런 제품을 모르고 믿질 않으니까. 그러니까 뭐 어디가 안 좋아지더라도 저희한테 먼저 전화 주세요. 그럼 상태 보고 기술 대표가 아 뭐뭐뭐 좀 보면 될 겁니다 라고 이런 것도 어드바이스 해드리니까 좋거나 안 좋거나 언제든지 전화 주세요. 아시겠죠? 네, 고맙습니다.